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LED 등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말조개와 동고동락을 했어요. 24시간 넘게 붙어 있으면서 제가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냥 다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말조개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등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 말조개 친구들. 오, 진짜 LED 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어항속이 굉장히 잘 보여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자, 앞쪽에서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말조개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1번 말조개, 그리고 2번 말조개, 뒤에가 3번 말조개입니다. 말조개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수질 관리도 해주고 먹이도 넣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적응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말조개가 저기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옆으로 가면은 잘 보입니다. 제가 옆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이동을 했는데 지금 입을 살짝 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살이 삐져나와 있어요. 요게 조개 살이에요. 요게 조개 발이라고도 하는데 속을 뼈를 움직일 때 저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이 입을 벌리고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조개를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면서 발견한 건데 일단 말조개가 숨 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보면 우리 2번 말조개가 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가 숨 쉬는 곳이에요. 좀 가까이서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물이 들어갔다 빠지고 물이 들어갔다 빠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말조개 밥 좀 주겠습니다. 일단 이게 말조개 밥이에요. 여기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이 말조개보다 이 플랑크톤 키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조개는 굉장히 잘 삽니다. 제가 이 플랑크톤으로 이 녀석들 밥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조금씩 이 녀석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조개 키우는 게 답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되게 대략 난감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좀 특이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활동적인 녀석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셨듯이 입 벌렸다가 입다 갔다가 그냥 숨 쉬고 뭐 플랑크톤 먹으려고 입구멍 열리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좀 대략 난감합니다. 이게 유튜브 각을 뽑고 싶은 유튜버에게 이 말조개란 녀석은 너무 평화로운 생물이다. 진짜 난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끼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보면은 약간 1번 말조개에서 이끼가 나오고 있고요. 1번 말조개 등딱지 위에 이끼가 껴 있습니다. 이제 이끼가 점점 낄 텐데 이걸 제거해주는 생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려울 거예요. 우리 말조개 친구가 등 긁어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꺼내서 닦아주기에는 우리 말조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등딱지 청소해주는 생물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말조개 신기하게 생겼다. 좀 인사 좀 해주면 안 될까? 여기 우리 유튜브 각 좀 뽑게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